그러면 그분 미리 밤을 지웠고 미리 헹궈 설치를 좀 하고 옷도 좀 걸고 그게 다 옷들 그게 다 옷들 뭐 하고 계시죠? 팩 팔고 있습니다. 브이로그 감성 브이로그 감성 이 리바이스 웨스턴 셔츠 얼마 게요? 2만원 난 워크웨어 졸업을 한 것 같아. 이제 워크웨어 안 입겠다? 워크웨어 거의 대부분이야. 거의 카르트 같지 않아? 시원섭섭합니다. 시원섭섭해요. 전 들었던 별로 입지도 못한 애들 많아. 야 페놈 페놈을 20만원에 갈 주인공이 나타날 것인가? 24에 가져갈 수도 있지. 근데 예쁜 사람 없어요. 진짜 예쁜 사람 입고 가면 좋겠어. 그럼 주지. 뭐야 이것도 봐라? 이거 네 뭐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막 엄청 싸게 매기지 않았어. 안 팔려고 했는데 내가 입는다는 많다 많아 옷이 진짜. 이거 아니잖아. 왜? 안 튀어내기인데 현행 간다나? 오케이 넌 그렇지 않대. 현행은 패스트 패션이다. 너 바다가 패스트 패션이다. 치얼스. 행거 조립하기 업체 안에서 조립해가 업체를 배송비 마치 4만원 행거 무료 대여 환영합니다. 공대남 4명에 끝났습니다. 정리 끝. 지금 몇 시야? 11시? 어, 한 5시야. 아, 키링도 한번 소개를 할까? 어. 해야지. 레전드 코카콜라 있었잖아. 11번입니다. 이게 진짜 야. 레전드야. 안에 코카콜라 들어있는 게. 아, 여기 번호가 있죠. 뭐겠습니까? 랜덤 뽑기. 약간 재미. 꼭 네. 옷을 안 사더라도. 재미. 안영클이 빈티지샵을 차린다며? 대충 소개 한번 해주시죠. 반팔 셔츠와 반팔 티 여름존 폴로 스포츠. 이거 한번 다시 해줘. 왜? 이렇게 들을 때 지금 너무 이상하게 들려가지고. 내일 하자 내일. 지금 해. 지금 한 개 찍고 아 영상 찍고 있는데 이것도 응. 넣어. 이거 네 하이퍼 리얼리즘이야. 미안. 특이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엄마한테 그렇게 배웠는데? 난 그럴 줄 알고 아무 말도 안 했어. 행거는 들어가서 하네. 재밌겠다. 많이 와야 재밌지. 재밌겠어. 한 5명 오면 존나 재미없네. 벌써 밖에 나가는데 대기 한 분 계신 거 아니야? 야, 그럼 진짜 뭐 하나 선물 주지. 지금 있으면 여기 한 트레이 주기. 아, 옷 하나 주지. 옷 하나 찝는 대로. 옷 하나 아무거나? 어. 그럼 내가 계속 있는데 빼놓음. 여기는 그리고 이제 마저 설명을 하자면은 앞쪽에는 스웨트들 있고 이야 씨 리버스 위브? 리버스 위브 쓰레기 아니야 이거는. 좀 헤비 아우터들. 와 이거 지리는데 이런 거 지금만 찍는데? 그냥? 위에는 이제 조금 더 얇은 애들. 레전드 없나 여기? 야 여기 있네 레전드. 지금 모르겠네. 야 스톰라이터. 야 리가 왜 이렇게 많냐 근데. 리 종류별로 있지. 어. 쌍방울리도 있고 그냥. 괜찮아. 와 근데 나름 잘 구성했다 진짜. 어. 나름.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야. 모자. 이게 나왔어. 맨 위층에 모자들. 이게 레전드 매물. 저기가 진짜 잘 안 보이겠다. 이거 아무도 안 사지. 이거 아무도 안 사. 근데 그거 알아보는 사람은 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가운데 스웻 디깅 존 싸! 거기는 이야. 진짜 여기도 싸. 야 만 원 싸긴 하네. 코카콜라 밑에는 이제 가운데 웨스턴 셔츠 다 퍼플 가라지 선물 주신 것들. 일단은 지금 우리 자리가 없어서 여기 놔뒀는데 빠지면 빠지는 대로 다시 행거 채울 거고. 신발들 알든 사가야지. 개이득이지. 우리 바지 존이 또 있지. 내 개인적으로는 아우터랑 바지가 제일 옷 많이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가격을 지불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물건들이 많은 것 같고. 저는 스웻은 진짜 말 그대로 가성비. 이거 예쁘잖아 색깔이. 이게 뭐야? 50이네. 540. 이야. 예쁘잖아 색깔. 브라운 탭. 이 제일 지리는 거 하나 있던데. 너 자이크 찾는지. 띠용? 100주년 더블리? 이야 미쳤지 이거는. 진짜. 풀카운트 5만원인데 아무도 못 입지. 신데렐라급이지. 나는 입을 수 있는데. 빔즈 더블니에 빼놈에 화려해. 미안한데 라이너 맛있어 이 존. 거의 뭐 스케이프 스케이프 한 두 번 너프당한 버전이지 않나. 네, 뭐 이딴 거 원래 있어요.
싸게 넣었잖아 보니까. 웨어하우스 걸려 있잖아요. How much? 9만 원. 센데? 웨어하우스 9만 원 싸지. 근데 내가 봤을 때 키링이 제일 맞돌인데? 키링 나 이렇게 퀄리티가 좋을 줄 몰랐어. 인정. 그래 형이 잘 샀잖아 알아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각자 골라보세요. 아 이런 괜찮더라. 퀄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 이런 병 따개도 이쁘고. 이거 병 따개였어? 럭키 페니스. 럭키 펜이라고 돼 있는데 왜 럭키 페니스라고 돼 있는데? 와 이 애플도 있어? 야. 이건 안 베어문 애플이네. 원조 애플이네. 난 얘. 아, 사자야? 여기까지 하자. 빨리 집 가자.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 고마워. 당일입니다. 지금 8분 받아가셨고 11시 25분 오픈룸 8명. 그렇지. 8명 대단한 거지. 대단한 생각해는 첫 번째 오신 1등 첫 번째 오신 소감 한번. 다들 많이 오신다고 해서 9시에 왔는데 어떨까나 1등을 해서. 와 9시 몇 시에 나오셨나요? 7시 반에 나왔죠. 우리는 지각했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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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예.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표가 싹싹 나가고 있습니다. 또 1등 보도 좀 가시죠. 아, 그쵸. 이거 이미 벌써 인증샷을 다 찍어놨기 때문에. 첫 번째 블리마켓 1등.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다. 1등에 대한 특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녕 클거 사면은 10% 할인. 맵을 스폰서 거 해드려. 저번에 한국 우리소에서 댓글 맞습니다. 마지막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박수 한 번. 이렇게 또 멀리 오셔서 오늘 한국 의료사 두 분이 오셨네. 아, 지금 우리 거 사면 10%? 20%? 10%라고 얘기했는데 20%? 30%? 니 괜찮아? 알든인데? 알든 아 잠시만 알든 좀 모르고 알든 일시불로 최대 만 원. 안에 살짝 보고 올까? 네. 신기하네. 우리가 이런 거를 열다니. 인정.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도 팽했는데 이렇게 다 깔리니까 멋있네. 되게. 인정. 다들 바쁘게 지금 준비 중이시고 저희는 기다리는 중인데 먼저 보고 싶다 솔직히 말해서. 인정. 쇼핑하고 싶은데 네. 지금. 다시 한번 나가볼까? 과연 네. 번호표 더 빠졌을지. 오케이. 번호표 혹시 더 나갔니? 영감 형님이 우리 앱을 쓰신 게 아 그러네. 고스. 블리마켓 때 뵐게요. 살짝 설명 가능하실까요? 요게 굉장히 멋있던데. 데드스타 블루라고 네. 50년도 안에 블랭키 떼 있는 거 육각한 거예요. 와 이게 제일 최고급 라인 아닌가요? 그렇죠. 웨어하우스. 네. 또 보니까 아 요것도 군호님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예 저는 이게 워싱이 다 빠져가지고 그레이프풀 데드 미리 보니 가겠습니다. 2만 원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예. 10만 원 정도. 아 뭔가 소리가 있나 보네. 네 말이 안 돼. 진짜 그냥. 예. 기부하러 오셨나. 와 아이템 뭐. 네. 강력한 거 하나 있을까요? 아, 강력한 거요? 예. 이거는 헬무트 랭 멤버자켓이고, 예. 이거는 캐피탈인데, 일단 이렇게 보이지만, 네. 나일론 재질입니다. 네. 이렇게 프린팅을 한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랄디니라는 이탈리아 브랜드에서 나온 코트거든요. 이게 예전에 니구스터라는 그분이 랄디니랑 같이 만들었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실버탭 제품이고 아 좋습니다. 뭐 아디다스 제레미 스캇 리들즈 제품이고 이거는 컬러 이것도 리들즈 제품. 설명 감사합니다. 네. 와. 이 사람 안 몰릴 때 쇼핑 앱. 페로우스인데? 어 페로우즈. 야 내 건데? 14. 야 이것도 색깔 있다. 이거 딱 봐도 웨어하우스 색깔. 인정. 1900XX 오 10만원 괜찮은데? 벌써 판매경 되셨나요? 아 하나 배정 받았어요. 아, 나머지 이거으로 가시면 좀 비어있는 것들. 저 일부러 막 빡세게 안 가져왔어요. 그냥 로프하게 풀고 싶어. 영감님도 오셨습니다.
양재물보이님이랑 구스구스 지금 폰텀 쇼핑하러 왔습니다. 여기 이제 개인 샐러드인데 이건 내 수시 미쳤지 이거 미제스 두스 아니 엑스라지 이게 시작 포인트야. 엑스라지가 다 없거든. 미제스 두시 엑스라지 와 싱글까지 심지어 내가 찾는 노랑색. 그렇지. 근데 가격이? 가격이? 4만원 어그? 네 이것도 뭐 좋은 거라며. 우린 잘 모르는데 좋은 거래. 근데 2만원? 그래픽이 아트적이에요. 질이잖아. 그치? 이게 핑크예요. 야. 이게 핑크라고. 안녕하십니까. 빙크 플리마켓에 참여하게 된 뽀삐보이라고 합니다. 아, 예. 가져오신 네. 아이템만 뭐 소개 좀. 저는 약간 네. 제가 좋아하는 게 밴드트 이런 거다 보니까 네. 구색 맞출 겸 가져온 거고 아... 주로 밀리터리랑 이제 워크웨어 네. 위주로 제가 좀 많이 가져왔어요. 네. 정확히 70년에 제조된 핸들백인데 아, 네. 안에 보시면은 정확히 70년에 말맥이 되게 좀 생산자 네. 중에 좀 인정받는 생산자인데 아하. 근데 이제 80년대 거 이렇게 버클 달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가 아니라 이제 딱 이게 좋은 연식에 상태도 너무 좋고 포터의 조상님.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건 뭐 다들 잘 아시는 뭐 ML 자켓 필드 자켓이고 이게 또 레전드거든요. 야 랭글러 메인 USA 70년대 예. 거고 사이즈가 귀해요. 44 사이즈가 저희 같은 좀 돼지들은 지저나 사실상 못 입는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사이즈가 워낙 좋아서 저도 좀 어렵게 구했다가 네. 한번 내놔봤고 엘엘빈 뭐 헌신 자켓이나 뭐 이런 것도 뭐 좀 흔하게 OG107 패치도 다 오리지널이고 네. 사실 이것도 레전드거든요. 미초어 자켓 70년대 거. 오. 90년대 RRL인데 별 3개 별 3개 메이드 인 USA이고 아 좋습니다. 이거는 매물이 해외에 보면 기본 $400 스타트. 국내에는 거의 없다고 없는 네. 걸로 알아요 제가. 70년대 리 이런 거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 아 근데 지금 너무 상태가 좋은데요? 상태가 좋고 이게 사이즈가 인디오가... 사실 말이 안 되는 사이즈고 아... 거의 뭐 데드스타에 약간 예. 와 너무 상태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네. 파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메리칸 빈티지를 좀 다루는 네. 온라인 샵이에요. 포레스트 빈티지 아이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카라트 제품 하나 이게 에이징이 좋아서 낼 것 같거든요. 가격 또한 15만 원이라서 괜찮네요. 괜찮은 편이죠. 가죽? 하드락 가죽인데 아 하드락이구나. 네. 와 이게 아주 좋아요. 재질이 네. 되게 부드러워요. 이게 가죽이 A2 같은 느낌도 들고 네네. 살짝 그러네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70년대 네. 시큐리티 점퍼 나일론이 완전 네. 반짝반짝 상태도 거의 네. 새 거라서 너무 좋아요. 바시티 좋아하시는 분들도 네. 이런 것도 그렇구나. 괜찮고요. 이런 랭글러 자켓 이거는 복각인데 네 111MJ 에이징이 너무 잘 돼가지고 워싱이 신기한 네. 스톤 워싱 느낌 워싱이 되게 잘 됐어요. 또 나머지는 이제 뭐 스웨시랑 후드랑 네. 뭐 이렇게 자켓들 가져왔습니다.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이 판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언체인 달러스 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건우 대리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그 안연클 유튜브 컨텐츠를 또 즐겨 보시기 때문에 플리마켓에 신청하신 걸 알게 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갑자기 미팅이 잡히시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직원들이 또 여기 마케팅팀에 주임님하고 아, 예, 오늘 같이 두 명이서 일단 예, 현장 지금 뛰러 왔고요. 아, 네. 언체인 달러스는 세컨핸드 제품들 좀 저렴하게 그런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 네. 네, 야타 상권을 좀 살리고자 저희가 옷도 옷이지만 음악하는 사람, 디자이너 다 모여서 어떤 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 네.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좀 전달해드리라고 한 게 있어서 아 진짜요? 예. 해미 씨랑 MBA 이거 선물로 꼭 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네. 귀한 거 잠시만 한번 써주시고 다른 워낙 셀러분들 쟁쟁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좀 쉬어가는 코너 저희가 준비했어요. 리바이스 제품들 좋아하신다요? 어, 그쵸. 오! 이런 거 가벼운 거 들고 왔는데. 아, 이쁜데요? 드럭스토어라는 일본의 브랜드고요. 아, 귀엽다. 중국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일본의 그 약사분이 만드신 브랜드. 우와. 그래서 그 이제 약국을 겸하시면서 제가 디자이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 레드 탭. 오, 이것도 리바이스 예, 제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스테이블 그라운드 삽정점 사장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어떤 거 가져오셨고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원래 제가 이런 일본 복각 브랜드 데님을 많이 갖고 왔는데요. 네. 캔세디가 중간에 많이 팔려서 제가 지금 급하게 매장 갔다 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매장에서 좀도 급하게 갖고 온 게 이런 더블아렐 그냥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나 아하. 그리고 옛날 517. 예. 그냥 큰 사이즈 위주로 517이나 그냥 550도 좀 갖고 오고요. 네. 와. 샴브레이들이나 예. 데님 자켓 네. 정도 하고 폴로 다 폴로요. 야, 올 폴로. 네. 세븐은 또 다 정품 아니겠습니까? 가품 없죠. 예. 세탁? 네. 무조건. 그렇죠. 감사합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왓썹 행섭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김형섭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소개해 주시고 싶은 아이템이 있으시다고. 제가 오늘 필살 아이템으로 하나 가져왔는데 방금 또 네. 팔렸거든요. 이야. 근데 이게 뭐냐면 설마 국군 A2? 맞습니다. 궁금했는데 이겁니다. 이야. 90년대 네. 한국 파일럿들한테 지급되었던 A2 자켓입니다. 아니, 쉐입이 너무 괜찮은데요? 그렇죠. 이게 아직도 네. 짱짱하더라고요. 새 것 같이. 한번 피팅 하신 걸 좀.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사이즈가 딱이네요.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드윈 양털 자켓인데, 네. 여기 보시면. 콘초 디테일. 그렇죠. 네. 와. 여기도 스티치가 네. 거의 더블아를 뺨치네요, 지금. 유미니 사이즈였으면 제가 가스라이팅 했을 건데, 아쉽습니다. 아쉽네요. 쇼트 90년대. 네. 자켓. 이거 올리니까 네. 그 일부 재팬 쇼트 계정에서도 좋아요를. 아 진짜요? 네. 와. 502 렉스X 1890년대 네. 복각한 건데 리바이스에서 네. 502 렉스X가 가죽 패치를 처음 붙였던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10초. 야, 제 사이즈 같은데요. 32에 34. 롤업하면 딱 괜찮을 것 같은. 그렇죠. 좋습니다. 게스 90년대 봤을 텐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뒤에가 은장이 버클이 와. 들어가 있어요. 그러네요, 이쪽까지. 네. 와, 얘 진짜 유니크한데요? 민태가 좋아할 수도. 네. 플리마켓 이렇게 참여하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떨리고요. 네. 지켜보면서 굉장히 재밌고. 되게 빈티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굉장히 설렙니다. 판매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편안한 빈티지 캐주얼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빈센트 하우스라고 합니다. 강북구 미아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도보로 1분, 2분밖에 안 걸려서 네. 오시기는 좀 편리한 편. 그럼 오늘 어떤 거 가져오셨는지 짧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60, 70년대 프레시 네. 초어 자켓들 위주랑 네. 그리고 이제 80, 90년대 리바이스 5015 그리고 핸드메이드 인디언 주얼리 가지고 왔고요. 네. 이게 진짜 맛돌이들인데 다 미제잖아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고이 멘티지. 오늘 많이 팔리셨다고 하셨나요? 아직 집계를 안 해봤는데 네.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어떤 거 위주로 좀 가져오셨는지. 히트 조끼랑 아이랜드 스웨터, 카라토 바지를 좀 봤어요. 오늘 핑크 플리마켓 참여하신 소감이 어떻게 되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게 예. 1회차인데 네. 약간 책에도 잘 잡혀있고 네. 준비 되게 철저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네네. 플리마켓 되게 많이 나갔는데 네. 깔끔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한 번. 저도 같이 빈티지 좋아하고 사랑하는 유튜버 한재범입니다 라고 합니다. 오늘 플리마켓 오셨을 때 소감이 어떠신가요? 예쁜 게 진짜 딱 들어오자마자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좀 두근두근했고 찾았습니다. 예쁜 보물 찾았습니다. 싹 다 네. 깔이 맞아가지고. 그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쇼핑하시는 사장님. 나. 메이크 제로존 사장님도 쇼핑 중이십니다. 저는 이거 빈센트 하우스에서 워크 자켓. 자켓 그리고 장진호 바카. 이게 10만원 레전드 네. 메모리죠. 그리고 아람 크래프트. 소감이 어떠십니까? 재밌어요. 빈티지 샵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기가 힘든데 여기 한 번에 모여 있으니까 좀 기다리긴 했어요. 한 20분 기다려 볼 가치가 있었고요. 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구매하신 물건들이 좀 있으실까요? 마음에 드는 거 있어서 걸어놨었는데 네. 어떤 분이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궁금했어요. 이번 행사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즐기시기도 괜찮았나요? 제가 갈아입은 것도 여자친구가 더 옷을 많이 갈아입어가지고 소감이 어떠신지 생각보다 너무 네. 장르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엄청 많아가지고 네. 입어보기도 좋았고 이거는 제 몸뚱아리 문제 같은데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굳이 아쉽습니다. 맞아요. 다음 플러스 망팔티가 너무 아쉬워서 팔렸더라고요. 2만원에 주신다고 네. 했습니다. 여기서 망설이면 다 팔립니다. 그니까요. 다음번 행사 때 더 좋은 물건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이크 제로존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카페랑 같이 아웃도어 빈티지 그리고 세컨핸즈 다루고 있는 편집샵입니다. 오늘 뭐 많이 팔리셨나요? 네. 신기하게 좀 많이 팔린 것 같고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다양하게 구매해 주시는 거 보고 지금 너무 재밌어요. 네. 저도 재밌는데 오시는 분들이 너무 재밌어요. 그거 해주시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셀러분들도 너무 훌륭한 물건들 가져오셨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총 몇 명이야 지금? 291명? 오차가 조금 있지 않을까? 그치. 아 근데 이것보다는 더 왔으면 더 왔지. 아 아니야. 받고 안 온 사람도 있어.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 정도야. 깔끔한 약 300명 정도. 그래도 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좀 더 많이 오시지 않았나. 그렇지. 우린 5명 예상했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도 물건 많이 팔기도 했고 그치. 다른 셀러분들도 많이 파셨고. 아 눈이 감긴다 자꾸. 그러니까. 우리 뭐 밥도 못 먹고 이렇게 12시야 거의. 이렇게 그래도 됐지. 뭔가 찾아주셔가지고 재밌었는데 텐션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가 계속 웃고 있어. 여기가 아프더라고. 맞지. 점점 힘들어져. 의식을 잃는 느낌? 몽롱해지는 느낌? 나는 그걸 이제 초월한 상태. 초월 상태로 들어갔어. 살짝 지금 좀비 상태. 예! 다음부터는 8시간이 좀 길다. 인정. 6시간 정도? 또 6시간, 7시간 정도면 다 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되게 나는 내가 그렸던 이상적인 분위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딱 적당한 적당했어. 밀도. 분위기도 좋았고. 칠한 음악과 중간에 빈지도 일찍 섞어주면서 피팅룸도 있어서 너무 괴롭했고. 그러니까 완전 초반에 살짝 북적북적한 느낌이었고 그 이후부터는 쾌적했던 것 같아요. 우리 번호표 시스템이 아주 괜찮지 않았나? 상당히 괜찮았어. 난 잘했다. 또 하면 돼. 내 생각엔 다음번에는 이틀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안 돼. 금토. 아니 이틀을 그러니까 못해. 좀 못해. 편하게. 또 중간중간 저희한테 마실 거나 먹을 거 선물 주신 구독자님들 진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좀 버텼습니다. 커피 주신 거. 아 그러니까 초반에 딱 텐션 살리기 딱 그러니까. 좋았고 더 잘 준비해서 더 재밌는 플리마켓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